그 자체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좀 단순한 이제 핸들바디라고 하는 걸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이제 히가드 스플리팅입니다. 여기서 히가드는 오래전에 1900년대 초반부에 이제 수학자 이름이고요. 아마 덴마크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핸들바디라고 하는 거두 개로 이제 나누는데, 핸들바디는 그 원래 쓰리 매니폴드가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일 때 그렇게 나누는 것이고,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쓰리 매니폴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컴프레션 바디라고 하는 거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바디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가 이제 클로즈드고 오리엔터블인 서피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컴프레션 바디 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S 곱하기 인터벌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 핸들들을 적당히 붙이고 쓰리 핸들들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S 곱하기 인터벌이니까 이제 어떤 두께가 있는 그런 서피스죠. 그러니까 이제 3차원 물체가 되고, 거기에 투 핸들들을 붙이는데 어떤 제로 쪽이 있고 1 쪽이 있겠죠. 양쪽 거기서 뭐 편의상 1쪽 레벨에다가 이 투핸들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바운더리 컴포넌트들이 생기는데, 새롭게 투스피어 바운더리 컴포넌트들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쓰리 핸들들을 붙입니다. 잠시 뒤에 그림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기호를 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H의 바운더리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플러스 H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여기서 1레벨 쪽에다 투핸들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 레벨 쪽엔 뭐 아무것도 새로 붙인 게 없는데, 그쪽이 이제 바운더리 플러스 H고요. 바운더리 마이너스 H는 전체 H 바운더리에서 그 플러스 쪽 바운더리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S를 지너스 2인 서피스인 경우인데, 이렇게 지너스 2인 서피스가 있으면 곱하기 인터벌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두께가 있는 물건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투핸들을 적당히 붙이는데, 여기 예에서 그러니까 나눠드리는 거에도 있는데,
키너스 3인 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서피스 S 곱하기 I를 한 다음에 투 핸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토폴로지컬 하기에는 그냥 3볼인데 그러니까 어떤 D2 곱하기 어떤 디스크 곱하기 인터벌 이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데 바운더리 D2 곱하기 I를 따라서 붙이면 그러니까 바운더리 D2는 이 디스크의 바운더리니까 서클이죠. 그거 곱하기 I니까 이 실린더 같이 생긴 것의 이제 옆면이 되겠죠. 그걸 따라서 지금 여기가 S 곱하기 0라고 하고 안쪽을 S 곱하기 1이라고 하면은 S 곱하기 1 쪽에다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니까 이렇게 붙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채워놓은 거죠. 그림이 좀 멋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자세히 안 썼는데 그러니까 채우고 싶은 만큼 이렇게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마구 넣었다고 하면은 하나 더 넣다 보면은 원래는 서피스 그 바운더리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S 곱하기 1이었는데 막 채워놓으면 바뀌죠. 막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지고 근데 이렇게 새로 생긴 것 중에서 그 컴포넌트가 스피어인 것이 있으면 3 핸들을 채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도 스피어니까 여기다도 채우고 그러니까 투 스피어 컴포넌트가 있으면 다 채웁니다. 정의상 이렇게 쓰리 핸들이라는 건 뭐냐면 쓰리 핸들도 토폴로지컬하게는 3차원 볼인데 B3 그것을 이제 그 바운더리 스피어인 바운더리 B3 따라서 이렇게 채워 넣어서 그 원래 있던 스피어 컴포넌트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림이 약간 지저분해졌지만 이거 최종 결과를 보면 이게 바깥쪽 바운더리 컴포넌트는 지너스가 3인 서피스고 안쪽은 여기만 이제 하나 남아있죠. 토러스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컴프레션 바디의 예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톡의 뒷부분에서 에서는 컴프레션 바디가 잘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핸들 바디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핸들 바디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 기호를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핸들 바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다도 또 투 핸들 채우고 쓰리 핸들도 채워서 마이너스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없어졌다면 이제 그런 게 핸들 바디가 되겠죠. 그러니까
컴프레션 바디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컴프레션 바디가 마이너스 바운더리가 있는 컴프레션 바디였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바운더리에 인터벌을 곱한 다음에 원핸들들을 붙여서 얻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바운더리가 없었다면 그냥 어떤 쓰리 볼들에서 이제 원핸들로 연결해서 커넥티드가 되게 만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좀뭐 약간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뭐 그냥 이게 호메오모픽하다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을, 그러니까 여기 처음 마이너스 h의 마이너스 바운더리에서 곱하기 인터벌을 한 다음에 원핸들을 붙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핸들은 이것도 투핸들, 쓰리핸들처럼 이것도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쓰리볼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d2 곱하기 i인데, 이거는 이제 붙일 때 붙어지는 면이, 그러니까 d2 곱하기 바운더리 i. 그러니까 다시 쓰면 어떤 인터벌의 바운더리는 양끝점이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B금으로 표시하자면 이 양쪽 이제 끝에 있는 디스크를 따라서 이렇게 이게 두 군데에서 붙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원핸드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바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매니폴드 M이 있을 때 이것을 H1, H2가 이제 컴프레션 바디인데, 이두 컴프레션 바디가 각각의 플러스 쪽 바운더리에서 어떤 호모모피즘으로 붙여서 이제 전체 3 매니폴드를 표현했을 때 이것을 히가드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H1, H2는 컴프레션 바디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컴프레션 바디가 이제 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핸들 바디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핸들 바디는 말 그대로 이렇게 쓰리볼의 핸들, 원핸들들을 붙여서 얻어진 이 안이 꽉찬 이런 핸들 바디를 두 개를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 그래서 어떤 이제 히가드 스플리팅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것의 지너스는 지너스 오브 앞으로 히가드 스플리팅을 이렇게 길이가 기니까 HS라고 쓰겠습니다. 히가드 스플리팅의 지너스는 이두 핸들 바디 혹은 컴프레션 바디가 붙는 이 서피스 S의 지너스를 말하고 지너스 오브 S
이제 오전에도 어떤 그런 뭐 브릿지 인덱스나 뭐 폴리곤 인덱스 이런 것도 그 낫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표현들 중에 미니멈인 걸 택했잖아요. 여기서도 쓰리 매니폴드의 지너스라는 것을 그 쓰리 매니폴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히가드 스플리팅의 이제 이 지너스들 중에 미니멈을 이제 그 매니폴드의 지너스라고 합니다. 미니멈 오브 지너스 오브 히가드 스플리팅 오브 M.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얘기했듯이 쓰리 매니폴드 전체를 보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 가지 팩트가 뭐냐면은 모든 컴팩트한 쓰리 매니폴드는 히가드 스플리팅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그냥 이유를 증명까지는 아니고 생각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컴팩트한 쓰리 매니폴드는 이런 사면체들을 이렇게 착착착 붙여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면체에, 그러니까, 이런, 원 스켈리톤이라고 하는데, 꼭지점하고, 그러니까 사면체는 꼭지점, 그러니까, 엣지,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사면체 하나, 이렇게 제로 차원 그런 심플렉스부터, 원 심플렉스, 투 심플렉스, 쓰리 심플렉스까지 있는데, 꼭지점하고 엣지만, 그러니까 까지만 해서 이제 매니폴드의 그러니까 이 사면체를 붙여서 맴을 표현하는 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 꼭지점과 그러니까 이걸 쓰면 유니온 오브 제로 심플렉스들 원 심플렉스들 여기까지만 모아놓은 걸 이제 다 모아놓으면 이제 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적당한 네이버우드를 취하면은 이제 이게 핸들바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H1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M에서 그 빼는 나머지 부분도 핸들바디가 됩니다. 자세한 증명 생략하고 그래서 아무튼 트라이앵귤레이션 모든 쓰리 매니폴드는 이렇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히가드 스플리팅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방법으로 모든 쓰리 매니폴드는 히가드 스플리팅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 지너스를 가지고 이제 간단한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히가드 지너스가 0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정의상 지너스 제로인 서피스는 이제 스피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이
이런, 그러니까 3차원 볼두 개로 이렇게 이제 기간 스플리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3차원 볼두 개를 바운더리를 따라서 붙이면은 이제 이건 항상 M이 S3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제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티너스가 1인 히가드 스플리팅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이제 어떤 솔리드 토러스 두 개가 그 바운더리를 따라서 딱 붙여진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일단 이제 S3는 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매니폴드, 3 매니폴드는 S2 곱하기 S1이나 렌즈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렌즈 스페이스의 정의가 이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히가드 지너스, 그러니까 매니폴드의 그 지너스가 2인 경우부터는 어떤 이렇게 캐릭터라이즈를 할수 있을까 보면은 잘 완전히 되어 있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2 이상인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너스 2인 핸들바디 두 개를 바운더리를 따라서 붙여진 매니폴드 위라는 것은 이제 이건 그러니까 히가드 스플리팅의 정의인데 그 매니폴드 자체가 이렇게 클래시파일 할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잘알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뭐 다른 조건을 줘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면서 지너스 인히가 스플리팅을 갖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부분 이제 작은 클래스는 연구를 많이 하죠. 했죠. 거기 나눠드린 그 것에 첫 번째 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히가드 지너스를 가지고 0부터 해서 1, 2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지너스는 고정됐다고 해도 그 히가드 스플리팅 핸들바디 바운더리가 붙는 건데 그 붙는 호메오모피즘이 복잡하면 또 그러니까 호메오모피즘이 간단하면 그런 히가드 스플리팅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게 복잡하면 또잘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도에 따라서 이제 히가드 스플리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로 H1 union H2하고 밑에 이렇게 S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것을 히가드 스플리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듀서블이라는 것은 편의상 컴프레션 바디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이제 그냥 핸들 바디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리듀서블이라는 건 언제 그러냐면은 핸들 바디 H1에 에센셜 디스크 D1이 있고 H2에 D2가 있는데 이제 두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H1의 일부라고 했을 때 이런 디스크는 이제 이센셜 디스크죠. 그러니까 그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그 이제 서피스 S상에서 에센셜한 루프인 거죠. 근데 이 바깥쪽 핸들 바디를 H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H2에도 어떤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런 디스크 D1과 D2를 가지면 이제 리듀서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일리듀서블이라는 거는 이제 그 히가드 스플리팅이 리듀서블이 아닐 때 일리듀서블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D1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같으면은 D1과 같은 이제 디스크가 에센셜 디스크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3 매니폴드나 이제 그 이하 2, 1 디멘전 제로까지 디멘전의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이건 서브 매니폴드죠. 그러니까 D1이 H1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통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쓰면은 그러니까 지금 D1이 H1에 들어있는데 프로퍼리 임베디드인 것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1의 바운더리랑 뭐지 D1이랑 인터섹션 요거 포함하는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요게 그러니까 여기 S죠 지금 이게 바운더리 D1인 거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이 포함되는 매니폴드 바운더리는 이제 전체 포함하는 매니폴드의 바운더리에 딱 있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이럴 때 이렇게 있고 로우의 바운더리는 그러니까 S에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또 이센셜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센셜 이제 이거는 디스크의 바운더리니까 이제 서클이죠. 그러니까 이센셜 이제 커브 이제 닫혀 있으니까 에센셜 루프인 거죠. 루프인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디스크가 들어 있는데 프로퍼리 임베디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것의 바운더리가 S에서 에센셜일 때, 그러니까 에센셜이란 말은 또 여기서는 이렇게 컨트랙터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요거는 이렇게 줄여서 딱 한정으로 가니까 그림 너무 작은데 저런 거는 이제 인 이센셜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히가드 스플리팅은 그러니까 핸들바디 소리를 나눈 건데 핸들바디를 또 이제 안에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약간 이센셜 디스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센셜 디스크가 핸들바디에서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리듀서블이라는 용어는 히가드 스플리팅이 리듀서블이라는 얘기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실을 소개를 하자면은 매니폴드가 리듀서블이면 그런 매니폴드 히가드 스플리팅은 다 리듀서블이다. 여기서 매니폴드가 리듀서블하다는 얘기는 어떤 투 스피어 S2가 이제 매니폴드에 있는데 어떤 스피어가 매니폴드에 있는데 3볼 바운드 하지 않는 그런 스피어가 매니폴드에 있으면 이제 리듀서블 매니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매니폴드의 히가드 스플리팅은 리듀서블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리듀서블 개념과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용어를 또 정의를 하자면 히가드 스플리팅이 위클리 리듀서블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핸들바디 이센셜 디스크 D1과 D2가 있는데 이제는 이 둘이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리듀서블이면 히가드 스플리팅이 리듀서블이면 위클리 리듀서블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두 바운드 디스크의 바운드가 일치하면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옮겼다고 하면은 진짜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위클리 리듀서블이 더 이제 넓은 개념이죠. 그리고 스트롱리 일리듀서블은 이제 위클리 리듀서블이 아니면 스트롱 리듀서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과 관련해서 약간 중요한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1980년대에 캐손이라는 수학자하고 고든이라는 수학자 두 명이서 어떤 사실을 보였냐면 어떤 매니폴드의 히가드 스플리팅이
위클리 리듀서블이라고 하면은 일단 리듀서블이면 위클리 리듀서블은 항상 되는데 이제 그 반대를 보는 거죠. 위클리 리듀서블이면 그러면 결과가 그러면 리듀서블이든지 또는 이 매니폴드가 어떤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결과냐면 히가드 스플리팅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매니폴드가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인컴프레서블 서피스가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F라고 하는 서피스가 있는데 이게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는 언제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냐면 컴프레싱 디스크 됩니다. 그러면 컴프레싱 디스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센셜 디스크 설명할 때의 개념처럼 그러니까 컴프레싱 디스크를 D라고 하면 D 인터섹션 F는 그러니까 프로퍼리 임베디드처럼 비슷하게 그 디스크는 F랑 바운더리에서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는 그 디스크의 인테리어는 안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운더리 D가 이센셜 F상에서는 이센셜 커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클리 리듀서블인데 리듀서블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D1 그러니까 H1, H2에 각각 이센셜 디스크가 있는데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런 히가드 스플리팅인데 리듀서블은 아닌 거면 적당히 이제 그 두 개가 만나지 않으니까 동시에 어떤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얻거든요. 이가드 서피스를 동시에 D1, D2를 동시에 컴프레션해서 적당한 아이소토피를 해서 매니폴드 안에 어떤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를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듀서블보다 이게 좀더 이제 복잡한 개념이 되고 약간 그 다음 개념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히가드 스플리팅이 디스조인트 커브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각각의 H1, H2, D1, D2가 있는데 이 둘은 이제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어떤 Essential Simple Close Curve C라는 게 있어서 C는 그러니까 S, 서피스 S에 있는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 C는 D1, D2랑 둘다 만나지 않으면 이제 디스조인트 커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리듀서블이면 이제 또 디스조인트 커브 프로퍼티는 됩니다. 그 이제 역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D1, D2가 만나지 않으면 위클리 리듀서블이면 C라는 것을 D2 옆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평행하니까 D2랑도 안 만나고 D1과도 살짝만 이렇게 움직였다 하면 D1과도 안 만날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위클리 리듀서블보다는 좀더 이제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가드 스플리팅에 이렇게 디스크를 잡고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히가드 스플리팅에 어떤 디스턴스라는 어떤 개념을 줘서 각각이 디스턴스 0이나 1 이하, 뭐2 이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응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너무 예,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나도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둘은 많이 만나도 되는데 각각이 이제 C랑은 안 만나야 되죠 둘 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학부생들도 계시고 한데 너무 용어들이 많이 생소하시죠 근데. 몇 가지는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브의 컴플렉스를 정의를 하면 여기서 편의상 S가 진화수는 E 이상인 그런 클로즈드 서피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S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말 그대로 S 위에 그릴 수 있는 모든 커브들을 다 모아놔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만든 컴플렉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제로 심플렉스, 원 심플렉스 이런 식으로 K 심플렉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제로 심플렉스, 그러니까 버텍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S상에 그릴 수 있는 이센셜 심플 크로스 커브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서 어떤 두 개가 서로 아이소토픽하면 이제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소토픽 클래스가 이제 버텍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K차원 심플렉스는 어떤 A 플러스 1개의 그러니까 K차원 심플렉스는 K 플러스 1개의 이센셜 커브들이 있는데 다 서로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S상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은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K 심플렉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너스 2인 서피스에 이렇게 커브를 세 개를 그렸는데 다 이제 이센셜 심플 클로즈드 커브인 건 맞죠. 그 다음에 세 개가 디스조인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는 버텍스에 대응될 수 있는데 물론 두 개를 봐도 안 만나니까 이제 원 심플렉스가 있는 거고 각각에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해도 다안 만나니까 이렇게 투 심플렉스가 있는 거죠. 편의상 이름을 이렇게 심볼을 붙였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커브를 D라고 하면은 D는 A랑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아이소토피 클래스에서 잡아도 항상 만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원 심플렉스가 되려면 그두 개가 디스조인트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도 만나니까요. 여기는 이 둘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원 심플렉스. D하고 B도 그렇고. 그런데 D하고 C는 안 만나니까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원 심플렉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너스가 만약에 더 크면 큰 서피스.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개 커브가 최대한 지너스가 G면은 3G-3개까지 그릴 수 있거든요. 안 만나게 동시에. 그러니까 지너스가 커지면 이 커브 컴플렉스는 되게 높은 차원의 심플렉스도 하는 아무튼 이제 복잡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쓰면은 알파 베타는 이제 버텍스예요. 그러니까 제로 심플렉스. 그럴 때이 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그냥 이 엣지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로 정의를 합니다.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가장 짧은 그런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복잡한 물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되게 증명은 어려운 것도 많은데 일단 커넥티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플렉스 항상 디스조인트한 것들이 있으면 딱 연결 이렇게 하나의 심플렉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커넥티드란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커브가 있고 다른 하나가 되게 여러 번 지나면 여러 번 만나니까 연결이 안돼 있죠. 그런데 다른 처음 것과 만나지 않는 어떤 걸로 가고 또 계속 만나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해서 언젠간 갈수 있으면 커넥티드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커넥티드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게 그냥 트리 같은 이런 거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어려운 사실일 거고요. 컨트랙터블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사실이 있냐면 이 물건이 그러니까 커넥티드이긴 한데 다이아미터가 인피니트다. 그러니까 어떤 큰 숫자 n을 잡아도 거리가 n보다 더큰 그런 두 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게 하이퍼볼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델타 하이퍼볼릭이라고도 하는데 세 점을 잡고 그러니까 세 점을 다 어떤 이 CS 내에서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지오데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뭐 어떻게 그려질 텐데 어떤 델타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지오데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도 ABC라고 하면 그 A 이 삼각형 이 다른 세 번째 변이 어떤 다른 두 변의 어떤 델타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R3 같은 유클리디안 공간은 삼각형을 크게 그리면 세 번째 변이 이 다른 두 변의 어떤 델타 반경 안에 들어오려면 델타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퍼볼릭인 공간에서는 삼각형이 커도 픽스된 어떤 델타가 있어서 이게 항상 그 크게 그려도 이게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의 숙제를 하나 냈는데 S가 지너스 2인 클로즈 서피스라고 했을 때 알파를 이런 커브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거리가 3이 되는 커브를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이따 이제 시간 남으실 때 한번 해보시고요. 예. 비디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에지로 하나 연결되려면 만나지 않으면 항상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예, 거리가 2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엣지로 절대 연결될 수 없으니까 1은 아니고 거리 2가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정의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자연 랭스라는 말이 좀 그런데 엣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1, 2 그런 자연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힌카드 스플리팅의 그 아까 저기 리듀서블 위클리 리듀서블 이런 개념과 여기 디스턴스랑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H를 핸들바디라고 하고 S를 그 바운더리인 이제 서피스라고 했을 때 디스크 컴플렉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한 커브 컴플렉스의 서브 컴플렉스인데 그러니까 서브 컴플렉스인데 그러니까 커브 컴플렉스에서는 그냥 처음에 이센셜 커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H는 핸들바디인데 그 안에 있는 이센셜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되는 그런 커브들만 가지고 스팬을 해서 얻어진 그런 서브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핸들바디의 바운더리에 있으면은 디스크를 바운드 하지 않는 곡선도 있으니까 확실히 더 프로파기 작은 이제 컴플렉스거든요. 이런 곡선은 안에서 핸들바디 안에서 디스크를 바운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더 작은 건데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제 주어졌을 때 거기서 햄펠 디스턴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S는 여기서 히가드 서피스인데 DS를 지금 이제 이 노테이션은 각각이 지금 핸들바디인데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디스크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CS의 서브 컴플렉스 두 개인데 그이두셋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